안녕하세요. 제 DJ 켄탑입니다. 아,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근데 동환이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그때는 저희 신곡을 녹음했었거든요. 갑자기 전화 와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동환이 아니었거든요. 아닌가? 여보세요? 켄타 형? 켄타 형. 켄타 씨. 안녕하세요. 정진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긴장도 되고 술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술 얘기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뭔가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네, 네, 여보세요? 사실 현빈이가 다 갖고 싶다고 해서 현빈이가 받았어요. 자, 만약에 내 이상형인 여자가 술을 먹자고 한다. 근데 그 여자는 술을 잘 먹는다. 나간다, 안 나간다. 하나, 둘, 셋. 가요. 나가신다. 아니, 그게 이유를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알겠습니다. 녹음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아니죠. 술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팬분들도 뭔가 그 댓글인가 그거 봤는데 켄타 여자랑 간다 싫었냐? 그렇게 그런 댓글 봤는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JBJ 권영빈입니다. 네, 현빈이 형도 이제 잠깐 들어와서 이제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동환이랑 데이트를 하루 종일 하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집에 그냥 가서 쉬어야겠다는데 저녁에 잠깐 이제 진훈 선배님 뵈러 간다고 이제 동환이랑 형 같이 갈래요 해서 어, 좋다 해서 갔죠. 갔는데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좀 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동환아, 너에게 올 맑은 날을 응원해. 하트. 또 이날 올린 거 봤어. 아, 그냥 동환이가 이게 무슨 력이라 하죠? 성불한 력? 죄송해요. 세가지고 호특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술김에 그게 생각났어요. 아, 저는 방송을 하는 줄 몰랐고요. 그냥 전화 온 줄 알고 좀 몰카를 우리 막 분위기 안 좋은 것처럼 몰카 하려고 목소리 깔고 여보세요? 뭐라 했죠? 하여튼 그렇게 목소리 깔고 그랬는데 갑자기 다 주변에 소음 방송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왜?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진은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에피소드 있으면 진은이 형이 따르는데 그냥 진짜 좋아서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진은 정말 촬영 잘하고 진은 선배님 잘 챙겨드리고 네, 동안 응원한다.